놓고 이렇게 뭐 어떻게 잡아라. 근데 처음에 찍을 때는 구도를 먼저 잡아줘요. 잡아주고 내가 그걸 들고 이제 그 잡아준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찍었죠. 근데 요새는 그냥 구도 안 잡아줘도 제가 그냥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예, 처음에는 많이 배웠죠, 신랑한테. 그 어때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농사일도 하시지만 네. 같이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좀 대표님하고 어떻게 사이나 좀 더 관계 같은 게 더 좋아질까요? 어때요? 워낙 유튜브 하기 전에도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더 말이 서로들 이렇게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서로 부부 간에 대화가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오늘은 이렇게 이걸 찍을 건데 이걸 어떻게 찍을까? 뭐 어떤 이제 서로도 갖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서로들 그런 대화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술바이노원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녹음 방송 MBN 초대석에 지금 초대를 받아서 지금 녹화를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방송국 와 조명하고 기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이제 뭐 나중에는 방송국 이렇게 방청객도 이렇게 있는 자리들인데 오늘은 방청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뭐 농산물 홍보 마케팅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아 오늘 카메라 오늘 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카메라에 다 조명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최근 농사를 지으며 방송을 하는 이른바 농튜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짐집 조금 더 바이다를 좀 빼주시죠. 동영상 기반 플랫폼이 유튜브로 활용한 1인 1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는 현상인데요. 농촌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광고로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 밀착형 정보와 친근한 입담으로 농튜브계의 스타 농부로 떠오른 농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설정 다시. 자, 김지 스탠바이. 이거 아니죠? 네, 아니지. 데려와. 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지미집 스타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최근 농사를 지으며 방송을 하는 이른바 농튜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반 플랫폼인 유튜브를 활용한 1인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농촌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광고를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농촌 밀착형 정보와 친근한 입담으로 농튜브계의 스타 농부로 떠오른 농업인을 만나서 농업 농촌의 신선한 활력소가 되고 있는 농튜브의 세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진행이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좋은 게 없었습니다. 아, 그럼 둘이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이제. 예, 오케이. 됐고요. 예. 자 오프닝 하겠습니다, 오프닝. 자, 오프닝 조금만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아, 그럼 사진을 찍고. 사진 먼저 찍고. 둘이. 네, 주세요. 아. 그 그녀를 놓고 찍어보도록 하 찍고 사진 찍고 잠깐만요. 전문 감독님이 촬영했으면 자, 잘 찍으셔야 돼. 농트보 자, 잘 찍어주세요. 아내분 그 촬영 감독님 비교 되기 때문에 전문 농산물 홍보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가 직거래 농민들이 주된 마케팅 도구였다면 최근에는 더 생생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영상 마케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의 경우 먹거리와 직결되는 컨텐츠인 만큼 급속히 늘어나는 농튜브에 우리의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수익 창출에 보탬이 되고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을 피는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농튜브들의 활약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를 같이 해주시고 이제
저거 참 얼굴 보고 조금 이렇게 네. 딱 일어나라고 하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자, 갈까요? 국민들의 주된 마케팅 도구였다면 최근에는 더 생생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영상 마케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의 경우 먹거리와 직결되는 컨텐츠인 만큼 급속히 늘어나는 유튜브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수익 창출에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아, 왼쪽을 먼저 보시죠. 자, 찍었어요? 디펜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아, 예. 아. 예. 자,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프닝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이제 그냥 앉아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만 내려와서 기다려주. 국립중사원이 올해 파종할 콩팥과 겨 정보보급종 종자를 유상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정보보급종 종자는 콩 9품종 1378톤, 팥 1품종 10톤, 겨 14품종 1874톤입니다. 콩팥 보급종은 오는 3월 17일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운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4월부터 보급종 신청 시 선택한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겨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의 전산인원 시스템이나 지원 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를 통해 파종기 전까지 대대열 신청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농기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